근데 이게 너무 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 예. 이게 어깨 만지면 좀 대충 알아요. 아니, 저도 어깨 만지면 좀 대충 알아요. 이게 어깨 만지면 좀 대충 알아요. 어깨 만지면 1등. 아, 잘 했어. 살이 찐 거 1등. 아, 잘 했어. 살이 찐 거라니까. 아, 근데 근육이. 1등이에요? 살이 쪘 살이. 1등. 살이 쪘다고, 살이. 어깨 부분 어떻게 알죠? 근데 근육 자체가 틀려. 이게. 다 운동 안 해서. 싸움 근육이 따로 있어. 싸움 근육이 따로 있어. 싸움 근육이 따로 있어. 싸움 근육이 따로 있어. 일단 운동 근육이 있고 싸움 근육이 따로 있어. 나가서 좀 한번 싸우고 와봐. 여자들 신문 했잖아. 여자들 신문 했잖아. 하여간 우리가 이제 주먹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말로는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토론 배틀 한번 해볼까? 토론 재밌죠, 형. 토론 재밌죠. 토론 배틀. 자, 토론의 주제. 추성훈이 유명한가? 추사랑이 유명한가? 추사랑이 유명한가? 미끼 마우스. 많이 박지만, 깜짝 놀랐어. 야.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잖아. 추성훈이 유명한가? 추사랑이 유명한가? 그건 추사랑이 더 유명하고. 아니지. 그건 추사랑이 더 유명하고. 아니지.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무조건 추사랑이 유명하지.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추사랑이 유명하지. 아, 형, 아니지.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추성훈이 있었기 때문에 추사랑이 있는 거지. 추사랑이 나와서 추성훈을 한 거야. 아니, 지금 추성훈이 유명하다는 소리야. 한때 진짜 추사랑이 완전 피크를 찍었었어요. 그렇지. 그건 인정해요. 인정했어. 그냥 추사랑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그냥 난리 났었지. 추사랑만 보면 난리 났었던 시절. 추사랑한테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면 추성훈이 이래서 한 거야, 사람들이. 아니, 추성훈이 이래서 한 거야, 사람들이. 아니, 이래요. 추성훈. 대한민국에 격투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정주 시장까지 끌어올린 사람이고 예능에 나왔을 때도 약간 추성훈 꼬봉 같은데 옷도 약간 맞춰 입어서 동네에도 있잖아 추성훈 씨 때문에 입고 왔다고 내가 얼마나 팬이면 정말 뭐야 이거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옷이 없어서. 아니. 자, 그럼 추사랑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추사랑은 네, 너무 귀엽죠. 대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KBS 대상까지 받았어요. 대상 받았어요. 자기 딸 추사랑이 대상 받았을 때 추사랑을 안고 간 사람이 추성훈 씨예요. 내가 잡는 거는 제가 안고 갔어도 됐어요. 제가 안고 갔어도 됐어요. 최근에 추성훈 선수의 SNS 봤을 때 추성훈 씨 사진 좋아요가 5,898개. 네. 사랑이 사진 무려 좋아요가 36,932개. 화제성이 있네. 이건 아예 게임이 안 돼. 옛날에 많이 그 CF 했던 거 기억납니까? 뭐요? 옛날에 틀면 나왔어요. 이거요? 지금 CF를. 유명한 거. 틀면 나왔어, 틀면. 프렌드가 지금 20번에 더까지 갈 거야? 추성훈 씨 없었으면 이득 썼을 때는 추성훈 씨 없었으면 프렌드가 어떻게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자기 딸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거야? 추사랑 씨가 얼마나 귀여워서 인기가 많습니까? 추사랑 귀여운 게 다 유전자 덕이에요. 보세요 한번. 정말 우리 추성훈 씨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정말. 성훈 형님 어릴 적 사진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아니 지금 사랑이 하고 어릴 적 사진을 비교해보자고요. 추성훈 씨 어렸을 때입니다. 아,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추성훈 씨 어렸을 때입니다. 아,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얼마나 귀엽고 외계인 아니에요?
나왔어요? 아니, 원래 소문에 소행사에서.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니, 요번에 나가야 되잖아. 이보세요, 정말. 공포적이다. 모나리자예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아니, 이거는 화가가 그린 것 같은데. 네. 화가가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귀여운 아이. 야, 이건 너무 귀여운데? 이건 뭐야? 이건 지금 누가? 여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봐요. 이 사람이 얘를 낳았다 그러면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이봐요. 그렇지. 물론 아. 이 사람 옆에 야노시오라는 분이 또 계셨으니까. 이사랑 1등 야노시오, 2등 추성원, 3등 추성원이 1등입니다.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지금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뭐 그 길거리에 가면 추성원이라고 와요. 혼자서. 근데 사랑이가 혼자서 만약에 길거리 가도 사랑이랑 사랑이 안 붙어요. 아~ 그렇게 치면 뭐야? 그렇게 치면 뭐야? 제가 추성원 있고 추사랑이 있지. 그렇게 만나니까 제가 추성원 있고 추성원 있고 추사랑이 있지. 추사랑이 있고 추성원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추사랑이가 네? 만약에 형이 추사랑을 데리고 나갔으면 만약에 형이 추사랑을 데리고 나갔으면 주사랑 이뻐 야, 했겠습니까? 주사랑이가 혼자 그 길거리 이렇게 하고 나가니? 아니 말이 그렇다. 나갔을 때 주성훈과 함께 나가야 아이고 우리 주사랑이 이쁘다. 아이고 우리 주사랑이 이쁘다. 지금 주성훈은 자기가 알아보라고 다 각국은 막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개그맨들은 보통 인기 있는 사람들, 트렌드한 사람들 패러디를 해요. 추성훈 추성훈 패러디 별로 없었습니다. 추사랑 패러디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 맞아. 추성훈 씨는 너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흉내내기가 어렵죠. 추성훈 씨는 애써서 예능 출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 일단 추성훈 패러디를 하려면 그럼 뭐 사랑이는 뭐 나가고 싶어요. 아니 내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추성훈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활동을 해도 재훈이 형보다 훨씬 많은 예능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을 해? 추성훈 씨가? 고정, 고정 몇 개? 저요? 그 고정 없어요. 고정 없는데? 고정을 그러면 출연을 이렇게 하면 저는 제 혼자에서도 광고 많이 찍었어요. 아, 네. 네. 사랑이 혼자서는 광고 많이 찍었어요. 아, 역시 분이네. 자부심도 있으십니까? 저차. 역시 분이네. 자부심도 있으십니까? 저차. 그리고 내가 볼 때 사랑이한테 들어온 거 본인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이한테 들어온 거 본인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와서 추성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추성훈이 그러면 유명하다 그러면 야노시오 제주성훈이